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. 죄송합니다. 응? 그렇게 하지 마시고. 아니 이거 출입금은. 에이, 손 아프잖아요, 손이. 아니 좀 기다리시면 되죠. 회의실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. 회의 지금 회의 중지 상황을 듣는 게 아니라 회사 이사라고요. 사내 이사라고요. 알고는 있어요. 알고는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사 자격으로 네. 주총 아니 여기 이사회에 참석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. 그거 짐, 외에는 제 출입을 챙겨가겠다고요. 아니 그러니까 짐 챙겨가는 거는 이사회 끝나고 나서 챙겨갔어요. 그래도 되잖아요. 굳이 꼭 오늘 이사회 참석 안 할 거예요? 참석할 거예요. 그런데 그럼 이사회 끝나고 나서 챙겨가면 되잖아요. 아니 제가 사내 이사라고요. 사내 왜 내 회사에 사내 이사라고요? 오늘 이사회 외에는 정천수 이사님은 여기에 저기 출입을 네. 하는 게 곤란합니다. 이사 누구 명령으로 거기? 대주주이기도 하시잖아요. 누구의 명령으로요? 이미 저 정천수 대표 이사님은 회사 행위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널까지 뺏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령 이사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.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저희를 초대한 건 오늘 이사회 때문에 초대한 거지 다른 죄송합니다. 내시오겠습니다. 아니 내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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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 되잖아요. 멀리장 자 뭐 일단 내시오 봐요. 네 뭐 먼저